안녕하세요. 빈브라더스 유튜브 편집자 신입니다. 오늘은 콜드브루 레시피를 가져왔습니다. 콜드브루 원액과 간단한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레시피는 아이스 콜드브루입니다. 먼저 컵에 얼음을 넉넉히 담아주세요. 그리고 물을 170ml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콜드브루 원액을 50ml만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가장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아이스 콜드브루였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콜드브루 오트라떼입니다. 얼음을 조금 넣어주세요. 얼음을 너무 많이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연해질 수 있으니 5달 정도만 넣어주세요. 이제 우유를 200ml만 부어주면 되는데요. 일반 우유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저는 오트밀크를 사용해서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드브루 원액을 60ml 부어주면 콜드브루 오트라떼 완성입니다. 블랙스투 콜드브루랑 특히 잘 어울려요. 마지막 레시피는 따뜻한 콜드브루입니다. 요즘 같은 쌀쌀한 계절에 따뜻한 음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레시피입니다. 먼저 뜨거운 물을 200ml 부어주세요. 그리고 콜드브루 원액을 60ml만 넣어주면 따뜻한 콜드브루 완성입니다. 오늘 정말 쉬운 콜드브루 레시피 함께 만들면서 알려드렸는데요. 콜드브루 원액의 양은 입맛에 따라 조절하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자처럼 초콜릿이 살짝 있는 크래커나 꿀떡처럼 은은하게 달콤한 음식과 먹어도 아주 맛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콜드브루로 맛있는 홈카페 시작해보세요.